마하반야 사람일. 깨달음의 삶이 일상의 삶으로 구현되어지다. 반갑습니다. 저 잊지 않으셨어요? 네. 저 아세요? 네. 아이고, 반갑네요. 여기 지어놓고 여기서 법회 한번 본 적이, 이렇게 본 기억이 있고, 이 불광 법당에는 제가 애정이 참 많습니다. 법당 전체에도. 제가 집 팔아가지고, 제 집 팔아가지고, 건립불사에 동참했거든요. 제가 집 팔아가지고. 제가 해남에서 살 때, 대행사에서 살 때, 제 사는꼴이 영 믿음직지가 않으니까, 제 어떤 지인이, 정확히 말해서 제 세속의 막내 누님께서, 여기 불광사를 예전에 다니셨거든요. 현해보살님이라고. 영 그러니까 그냥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농촌에 네, 글 쓰라고 지필실을 마련해 줬어요. 근데 이 불광사 법당 이게 직후하는데 뭐 통장에 돈이 있어야죠. 마음을 보태야 되겠는데. 집을 팔았어요, 천만 원에. 그래가지고 천만 원 즉시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 돈 천만 원은 다른 사람 1억이다, 1억. 돈을 기꺼이 보시한다는 게 어찌 기쁜지, 내 돈 천만 원이 여기에서 벽돌이 쌓아지고, 이 법회에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가면 내가 복된 삶이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야, 이게 돈이 도가 되구나. 돈이 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돈을 잘 쓰면은 길이 되고 사람이 행복의 길로 가는 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돈 그대로가 도가 되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게 이제 남원 실상사인데, 실상사 와보셨나요? 좀 독특한 절입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공동체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 제가 실상사에서 참 오래 살았어요. 1995년부터 살았는데, 이 절에, 우리 불광은 마하반야 바라밀이잖아요. 실상사는 표방하는 게 구산선문 최초가람 실상사. 이 말은 통일신라 말과 고려초에 참선하는 도량이 9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봉암사, 뭐 보림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종 사찰이 들어온 것이 실상사. 소위 한국의 메디테이션 센터, 코리아의 최초의 메디테이션 센터가 실상사다. 두 번째는 생명평화, 인드라망 생명평화 공동체.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미소를 좋아하고 모든 생명은 따뜻한 한마디 말을 좋아하고 모든 생명은 진심 어린 손길 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평화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 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평화 공동체다. 세 번째 기치는 지리산 마을절 실상사입니다. 절은 곧 마을에 있어야 된다.
단순히 비구 비구니 우바세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걸 넘어서 동네 사람과 마을에 가까이요. 우리는 바로 100m만 가면 마을이에요. 그래서 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그래서 표방이 이제 지리산 마을절 실상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느슨하게 설날하고 추석 되면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한 16분 돼요. 그러면 스님들하고 우리는 일반 제가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님들은 한 15명 살고, 여기보다 많은가요, 주지세? 아, 뭐 하면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또 살까? 아이고. 스님들이 많고, 제가자들이 한 40여 명, 또 대안학교가 하나 있어가지고, 학생들까지 한 100명이 그냥 밥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스님들하고 설날, 추석날 되면 전에 가서 선물 들고, 16분들이 이제 추월을 짜가지고 여기 가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좀 달려다 해가지고, 각 마을이 많으니까 마을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절에서 점심을 좀 듭시다. 밥 좀 먹읍시다, 같이.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할아버지들은 오라고 만들어요. 부끄러움을 타. 아니, 할머니 세상이야, 이게. 와서 이제 스님들하고 10시에 이제 차담하고 약사전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또 이제 밥을 먹고 하는데, 아, 우리 스님들을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낯을 가려가지고 차담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 라고 이게 내가 도법 스님 다음으로 서열 2인데, 당 서열 2인데 나보다 가라네. 그래서 이제 또 가야죠. 가서 제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하고 대화하는데 선수입니다. 딱 한마디만 먼저 터놓으면 돼. 뭔지 아세요? 할머니들, 어르신들 말문 열리게 하는 비법? 뭐겠어요? 연세가 어떻게 돼서 이 말 물으면 큰일 나고. 뭐가 되겠어요? 딱 하나요. 보살님, 친정이 어디요? 그러면, 아, 어디 여기 중기마을인데, 그러면, 뭐, 연애서? 이제 이럴 때 약간 반말 비스듬하게 해야 되죠. 연애서? 그러면, 현에는 무슨 연애, 영감 얼굴도 못 보고 왔는데. 그 말만 하면 이제 줄줄이 줄줄이 이제 지나온 스토리 이야기하면 추임새 쳐주고, 뭐 하고, 그러면서 매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하고 이제 약사전으로 이제 가서 기도를 해줘요. 이제 좀 이제. 무슨 마을 누구 소환하는데 한 번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소원이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부처님 제발 저의 입맛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입맛이 없어서 너무 그래요. 근데 처음에 받아들 때 내가 비그시 웃었는데, 아, 이번에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약사회의 부처님한테, 무슨 마을에 누구님 입맛 돌아와서 사는 맛이 돌아오게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소위 우리가 내가 이거 고급진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야바라미를 증득해서 복된 삶을 살고 우리가 구경에는 깨달음 성불을 하여지이다 하는 이 고급스러운 축원보다 살고 나니까 내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제발 입맛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내가 심쿵해.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지리산 마을절 실상사를 동네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엊그저께 성도의제일 법회하는데 말이에요. 동네에 다니는 신도분이 또 세 번째 주문을 하네. 스님들이 찾아오고 초청한 건 좋은데, 일단 스님들이 더 부지런해져서 마을 회관에서 점심을 어르신들이 많이 먹으니까 스님들이 점심시간에 맞춰갖고 마을 회관을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밥 좀 주쇼 하고 먹으면 좋을 거라고 또 이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까지 또 하네. 아주 기뻤어요. 아, 스님들을 믿는구나. 절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을 확인해줬구나. 절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바람 쐬고 하소연할 것, 위로와 사랑과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곳, 이게 절의 존재 이유이고 스님들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함께예요. 함께. 더불어. 고급진 말로 공동체이지만 쉬운 평범한 말로 우리 함께 잘 사는 법,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이 참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은 나도 빛나고 너도 빛나는 우리 함께 빛나는 삶, 우리 함께 기분이 좋은 삶, 우리 함께 가슴이 따뜻한 삶,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일상에서 노력하는 것이 마하반야바라밀이. 제가 예전에 불광 교육원장 할 때는 마하반야 바라밀이 그렇게 그냥 여기서 구호 해서 별로 그렇게까지 가슴이 심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달라졌어요. 우리 실상사에서도 아침에 사부대 중에 다 법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부처님 말씀 독송하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을 독송하거든요. 근데 그 마하반야 바라밀이 마하반야 큰 깨달음이 반야 바라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가족들이 살고 이 할 때 이런 모든 일들이 반야, 분별을 초월한, 경계를 초월한, 차이와 차별을 건너뛰는 그러한 큰 깨달음의 삶. 더 말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연기법의 삶이 이론과 학문이 아니라 실제 나와 그대 사이에서 그대와 나 사이에 말하고 일하고 이런 모든 속에서 구현되어지다. 이게 마하반야바라밀. 그래서 나는 마하반야바라밀 하면서 한 구절 더 하거든요. 마하반야바라밀 깨달음이 일상의 삶으로 구현되어지다. 나는 광덕 큰 스님이 그 50년 전에 이거야말로 탁월한 안목이다. 불교의 핵심을 마하반야바라밀, 보시를 하든 지게 도덕적 삶을 살든 인욕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원봉사 활동을 하든 모든 그것은 차별 없는 사랑, 우리는 한 그물코로 이어졌다는 이 연기의 가르침, 응우소조 이생심, 나의 고집을 버리지 말고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직장을 넘어서서 우리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서 분별 없는 차별 없는 여러분 분별심 내지 말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말이에요. 차이를 인정하되 벽을 치지 말자 이 말을 벽을 치지 말자. 그러한 반야의 삶의 지혜를 그대로 봉사활동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도 일상의 삶으로 구현되어지다. 이게 마하반야바라밀 깨달음이 일상의 삶으로 구현되어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불 들어가기 전에
세수하고 딱 합장하고 마하 반야 바라밀 오늘도 깨달음이 일상의 삶으로 구현되어지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나 이게 광덕 큰 스님의 큰 이제 이 은혜와 가피를 잊고 산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요. 우리 광덕 큰 스님한테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오늘 본문은 화합의 숲. 화합의 숲. 자, 틱낙한 스님 아시죠? 저는 이제 틱낙한 스님을 이제 한국에서 한번 뵀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네, 복이 있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 아시죠?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다람달라 가서 일본 가서 한 현장 세 번 법문을 들었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틱낙한 스님은 공통이 있어요. 왜 큰 스님인가를 알았어. 현장에서 보니까 알겠어. 그 표정, 태도, 사람을 보는 눈빛. 몸에 깃든 겸손함, 몸에 깃든 자애심, 이게 참스러워요. 경전을 보면은 말지막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들이 뭐 환희용약 뭐죠? 체류비읍, 신수봉행 뭐 이런 게 있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뻤다. 요즘 BTS가 공연하면 막 하듯이, 예? 또 뭐가 있어요, BTS 말고? 뭐지?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 꼭. 여튼. 아세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환호했다, 그리고 또 체로 비읍, 눈물을 줄줄줄 쏟았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신수봉행 믿고 달랐다. 그런데 이게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나 틱낙한 스님 현장에서 그게 발견돼요.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절로 막 합장을 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눈물을 비웃으리 쏟아 서양 불자들까지도. 이건 현장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그 깊은 자비심, 깊은 법문에 그 자리에서 번뇌와 악습이 녹아버려요. 번뇌와 악습이 녹으면 눈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큰 스님들이에요. 틱낙한 스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일곱 가지 방법이라 하는데 이게 책이 절판되어 있어요. 아주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화합의 숲.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 내가 살고 있다. 그대가 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 나와 그대와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다.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르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들리고 언행이 다르고 가치 추구가 다르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다르다. 다르다는 사실도 사실로 잘 받아들이다. 다르고 차이가 나고 마음에 안 들고 함에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고 틱낙한 스님의 말씀을 독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목이 아픈데 누가 주지스님 독송할 수 있나요? 뭐 마이크가 있나요 거기에? 주지스님의 자 우리 시인이신 주지스님 주지스님이 얼마나 한국 문단에서 뛰어난 시인인지 모르죠? 문학과 지성사에서 지금까지 한 200권인가 300권 시리즈가 나왔는데 창작과 비평사, 문학과 지성사, 문학동네 세 개의 출판사에서 주지심 좀 오글거리다도 참으세요. 칭찬하니까.
상비와 문지와 문학동네에서 시집은 아무나 안 내줘요. 정말로 최고의 신락제들만 내주는 시인데, 우리 차창용 시인 주지심의 시집이 몇 번 있고, 또 문학과 지성사에서 몇백 번 나온 시에서 또 컬렉션을 한 시집이 몇 번 있어요. 거기에 또 주지심의 시가 두 편인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 불광사는 한국 문단의 한국 시단의 아주 뛰어난 시인 스님을, 저도 사실은 시인으로 등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실력이 안 돼. 어찌어찌 그냥 이게 꼬레비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좋은 시인들의 시는 읽어요. 자, 우리 주지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실까요? 12가지를. 이는 주행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나를 정진하게 하는 힘은 대중이다. 그러므로 대중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3.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다른 사람의 우물만을 들춘다면 대중이 흐트러진다. 자기 자신의 수행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남을 비난하고 탓한다면 대중의 평화와 기쁨은 사라지고 만다. 4. 수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삶이 행복함과 불행함과는 모두 나 자신이 공동체 생활에 힘을 보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5. 나의 존재는 수행의 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6. 공동체 생활을 하여 함께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화합된 공동체를 일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커지는 것이다. 7. 달콤한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달콤한 약을 주고, 쓴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쓴 약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의 핵심이다. 8. 불타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여 진정 공동체를 일구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부드러워야 할 때와 단호할 때를 파고가는 것이다. 부드러운 사람과 단호한 사람이 모두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 현명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9. 수행은 싫은 사람에 대한 차별로 좋은 사람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고 그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다른 사람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한다. 10.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을 수행의 장소로 하겠다는 서원을 한다. 나는 그동안 혼자서 수행하겠다며 대중을 떠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11. 자신에게 신사람과 평화로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줄 것들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자신을 도와줄 수행의 것들이 있는 사람은 늘 보호받을 수 있고 뿌리 깊은 습관의 힘을 전환시킬 수도 있다. 12. 대중은 나의 행동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대중이라는 거울이 없이는 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 예. 틱낙한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칠까요?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네. 이걸 가슴에 와닿는 것을 왜 그러는가? 틱낙한 선생님의 자기 말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플럼비지를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경험하고 겪은 거예요. 여기서 부드러움과 단호함이라는 말 있죠. 여기에서 또 하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단호함을 내비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합시다 할 때, 부드러운 태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과 태도가 부드러우면서도 결정은 단호해야 된다는 것. 단호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자칫 강하게 상처주는 말을 하고 큰소리를 난다든가 태도가 경직되면 안 된다. 자, 형용 모순 같지만 부드러운 단호함. 부드러운 단호. 되겠죠? 부드러운 단호. 자, 여기서 틱낙한 스님이 함께 사는 화합의 숲, 숲에는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 나무는 여러 나무가 있다는 사실. 그게 모여서 숲이 된다. 사람의 삶도, 삶의 이치도 이와 다르지 않으리라. 마이크가 좀 이상인가요? 뭐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갑시다. 제 소리만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법선언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불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한 것은 이고등락. 마음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힌 괴로움의 뿌리를 걷어내고 궁극적이고 진짜의 즐거움, 진짜의 행복을 찾는다가 출가의 목적이고 법을 전하는 것도 행복의 나의 우리 모두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염불하고 경전 읽고 백팔귀하고 하는 것도 내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근데 그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반야가 필요하다. 부처님 말씀하신 연계 가르침, 공해 가르침, 무상의 가르침,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가르침, 정견, 정사유 등 8정도의 가르침, 그 삶을 그대로 실현하면은 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이웃의 삶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피해 갈 수가 없어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저 산속으로 간 사람 빼놓고는. 근데 그런 사람 몇 봤는데 실제 TV로 이렇게 해서 그러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삶을 도피한다고 해서 잠시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것을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팔고 중에 원증해고 애별리고 있잖아요. 애별리고가 뭐예요?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런 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은 것,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 이러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을 부처님은 애별리고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건 원증애고다. 애별리고는 아, 나 이렇게만 살고 싶어. 나 이런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 무슨 일 하면 내 스타일대로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현실은 그 안 돼.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안 생겨가지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 나를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와도 비난하는 것이 오고 나를 험담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누구나 맞아야 되는 화살이에요. 이걸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유명한 말씀 뭐가 있죠? 첫 번째 화살을 맞았는데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
우리 불광은 그냥 씩씩하게 잘하니까 부호 한번 외칩시다. 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아, 응? 그러니까 내게 맞지 않는 일들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게 첫 번째 화살이거든요. 두 번째 화살은 그때 내 마음씀을 잘 돌려요. 그럼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지. 저도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내 글에 막 그냥 이상한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고, 어디 들리면 어디 가서 스님을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대요. 이런 말이 있으면 나도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제 답은 간단해요.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 만한 그 사람의 사정이 있겠지요 하고 끝나. 그럼 되잖아요. 그럴만한, 비난하고 욕할만한 사정이 있어서 욕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걸 잘 들어보는데, 아차, 내가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구나 하면은 이거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내가 중국의 순임금 수준은 거의 가는 것 같아요. 요순시대에. 순임금은 황제단 순임금은 누가 자신의 임금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기쁜 빛을 띄었다. 이 얼굴에 기쁜 빛을 띄는 게 그렇게 쉬워요? 나는 얼굴에 기쁜 빛까지는 아는데 적당한 멘트는 할 줄 알아야지. 이제 도의 경지가 높아지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꼭 내 뜻에 맞는 일 있을 수 없어. 꼭 내 뜻에 맞는 사람 있을 수 없어. 꼭 내 취향대로 내 뜻대로 이거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건 뭐냐? 매우 침착한 태도, 조심스러운 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의 귀에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 이걸 가져야 돼. 불끈 탁 쏘지 말고, 이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본인 욕하고 뭐 안 맞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1초의 간극도 없이 툭 쏘는 사람 반성하세요. 그런 뭐가 딱 있으면 일단 눈 감아요, 눈 감아. 그리고 호흡을 쭉 길게 들이면서 마바냐바라밀, 마바냐바라밀, 마바냐를 세 번만 해요. 그러면 끝나. 그렇게, 이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걸 하는 게 보시바람일이 되고, 이게 바로 수행이고, 이게 바로 인욕방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어느 날 산중에서 장기와 까투리, 장기, 까투리 알죠? 장기와 까투리가 엄청 둘이 그냥 좋아지면서 어쩔 줄 몰라. 바라만 봐도 좋은 그대,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고, 김광석 노래인가요? 그런 사이가 돼서 드디어 둘이 결혼하자. 장기와 까투리가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저 있으면 4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참 마이크 조절이 안 돼. 한 7분만 더, 5분만 더 쓸게요. 5분 더 쓰면 안 돼요? 45분 할게요. 대요하고 큰 소리 낸 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 규칙은 올빼미 산신령한테, 올빼미 대장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장기와 까투리가 그 허락을 맡으려고 올빼미한테 가서 저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올빼미 대장님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빼미가 됐든 보통 우리 그렇게 물으면은
사람들도 뭐 너희들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뻔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하늘도 별도 그냥 작은 들꽃도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흔이에요. 나도 주례 볼 때는 신랑 신부가 다 그 말 하더라고요. 이게 3년을 못 가서 탈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랑하느냐 묻는데 올빼미 대장이 질문이 너희들은 그동안 다투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은 그동안 다투었느냐. 장기와 까투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으로 왔는데 결혼 승낙 맡았는데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저희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그런데 왠지 다투었냐고 묻다니 이거. 아 이거 분위기 확 깨네 올빼미 대장님이. 이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고 항의하니까 올빼미가 너희들 다시 가서 만약에 다투고 나서 있죠. 다시 나에게 와라. 이런 거잖아요. 평생을 살려면 여러 번 안 다투었어. 그 부부와 가족 간에 한 번도 안 다투어 본 사람 없죠? 없어요. 그 다투었을 때 간조림에서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수예요. 그러면 첫째가 뭘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를 내 스타일에 안 들더라도 저 사람은 부처님이다. 저 사람은 부처님과 소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해, 존중, 감사, 배려하는 마음을 단 한순간도 놓으면 안 된다. 이해, 존중, 감사, 배려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으면 안 돼. 그 순간은 좋은 혜택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뭐하고 했을 때도 이해, 존중, 감사, 배려하는 마음을 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은 부처님이 시켰으니까 시킨 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떠나야 돼요. 어? 마음에 안 맞는데.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역지사지 속에서 한번 살펴봐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주장을 할까? 저런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사람은 왜 이렇게 하자고 할까? 같은 일의 방식도 저 사람은 왜 그럴까에 집중해서 경청하고 잘 살피고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으면 즉각 현장에서 이기고 지는 승부를 보려고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렇게 해서는 말이 험하게 나가고 그 말이 감정을 건들고 그 감정이 합리적 사고를 건들고 지혜로 건드려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불길은 어떠한 지식과 논리와 학문 이것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수행이란 말이에요. 즉각적인 수행. 즉각 수행. 네. 자, 그래서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경청과 대화.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말만 해. 나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차담해보면 분명히 내한테 얼굴 눈은 맞추고 귀는 열어놓는 것 같은데 내 표정 보면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다음에 내 말에 의해서 자기 말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머릿속에. 내가 그게 다 심통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 무섭지요?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마음씨 좋게 사세요. 이 경청이 화합에 가장 중요해요. 경청. 잘 들어야 돼.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시대에 자기를 잘 표현하려고 하는 세상에 자기가 잘 표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 인정 투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 말하기보다 참 들어요, 참 들어요. 저는 정말,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정말 몇 년 전부터 많이 바꿔쳤어요. 바꿔쳤다고 하는데, 우리 구담 스님 상주하고 있으면은, 저도 59분 말하고 구담 스님 1분 말해요. 이게 안 고쳐져, 상주하고 관계는. 경청을 잘 하고, 선입견 내려놓고, 저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저 사람의 주장이 동의는 안 되지만, 동의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까의 과정은 이해가 돼. 이런 게 중요해요. 동의는 결코 안 되지만 왜 저럴까라고 하는 이해에 다다랐을 때 경청을 쫙 해서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풀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하 반야 바라밀이다. 우리 절치반 스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수행은 대중의 힘으로 한다. 대중의 힘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다가 새벽 예불 나고 올 때 그냥 몸이 피곤하고 어쩔 때는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근데 밑에 스님들하고 신도님 이게 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쩔 때는 그냥 하기 싫어도 막 가. 이게 대중의 힘으로다. 어느 젊은 스님이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대중생활을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거창한 법문이 아니라 빈 바루를 펴는 마음이면 되지. 이 화합에서 화목하게 잘 사는 비법이 뭡니까? 노스님 평생 중노릇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의 말씀이 빈 바루를 펴는 마음이면 되지. 이해가 안 가세요? 그 스님들 대중방에 모여가지고 나무 그릇, 그 스님들 그 바루라고 그러죠? 바루공량 보셨나요? 테레비에서? 이게 바루공량, 예불, 공량, 예불, 물력은 다 나와야 돼. 근데 바루공량을 하는데 이 스님이 너무 배도 아프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몸 상태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대중이 큰 방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가서 밥을 자기는 안 먹는데 바루만 이렇게 펴놓고 네 개의 밥그릇을 펴놓고 안 먹어. 그대로 있어. 그러면 대중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바루를 싸. 이게 뭐예요? 자기는 자기의 상황을 대중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 한 사람이 바루공룡에 빠지면 안 된다. 내가 지금 그 순간 배는 아프고 속은 안 좋지만 빈바루 펴면서 대중과 함께하는 것이 대중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빈 바루를 펴는 마음이면 대중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지. 마지막 하나, 이렇게 화합을 잘하고 경청과 대화 이 화합을 잘 풀어가는 게 그대로 보시에요. 수행이에요. 수행이에요. 그런 수행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을 하고 1080일 기도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 대화하고 경청할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 때 내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합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당신보다 교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내 주장과 이런 것이 맞다. 당신은 형편없는 주장이다. 당신은 감정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 나는 침착하고 경건하게 푼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단 한치라도 내가 다툼을 이 벌어졌을 때 내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는 좋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덕적, 지적, 우월성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 더 갖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현장에서 인정해야 돼.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네 하면 사라져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는 눈빛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대화는 눈빛과 가슴이 말을 해줘, 표정이. 그렇게 내가 그런 것이 깃들어야 돼. 그래야 함께 잘 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덕 선생님이 화엄경 보현행품 많이 좋아했는데 화엄경. 화엄경 제가 늘 지표로 삼고 있는 화엄경의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서로 이것도 넘어가네. 하여튼 괜찮다고 주님이 허락했어요. 이 학생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대화하고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그래요. 아, 스님 나만 손해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아니 10시까지 딱 공부 수업인데 꼭 3, 4분 늦은 애들이 있어요. 나는 2, 3분 전에 가는데 2, 3분 전에 10시 2, 3분 전에 가서 수업하는데 몇몇의 친구는 그냥 3, 4분에 오는데 선생님이 나무리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을 해요. 실제 우리 어른들의 삶에도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그 친구한테 얘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너는 늘 수업시간 2, 3분 전에 딱 와가지고 책을 펴고 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되지?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너는 즉시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남이 인정해 주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규칙을 잘 지키면 규칙을 잘 지킨 그 즉시 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남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이게 부처님 말씀 업보라는 거다. 업, 내가 좋은 행위를 하면 나는 그 즉각 좋은 사람이 된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집안에선 직장에선 친구끼리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상대방이 신호등,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 위반한다고 해서 내가 신호등 위반해야 될 있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신호등을 딱 지키면은 나는 즉시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때도 비난과 뭐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오해하거나 해도 개의치 말고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애와 기도로서 다 상대방과 함께 대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는 오해도 따르고 비난도 따르고 뭐 너 잘났냐라고 너 잘났냐라고 할 수도 있고 너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너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할 수 있지만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해. 인정하면 편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자유와 자비심, 평정심으로 잘하면 그 즉시 나는 자유로운 사람,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 타인의 이웃의 행복을 빌어주는 나는 참 품격 있는 사람이 즉시에 된다. 이게 업보의 논리예요. 부처님 말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 이 말이죠.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내 이웃에게 공양하는 것이 내 이웃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시.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 그래서 나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
관직에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선출직공 사람들이 오면 그 말을 합니다. 중생공양이 재불경황이다. 서울 시민이 시민에게 좋은 정치 행정을 하는 것이 곧 부처님께 예수님께 공양하고 찬탄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제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 자, 오늘 이 두 개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를 오늘의 화두 사유 음미할 부처님으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기분이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마바냐바라밀.